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상추 쌈을 한번 먹어볼게요. 다듬어 보겠습니다. 볶음 된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상추 쌈이고요. 자, 이렇게 상추 제대로 드실 줄 아는 분들은 이 상추 대도요 안 버리고 그냥 드십니다. 이게 너무 셀 때는 이렇게 껍질 있죠. 상추 대구리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드셔도 돼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몸에도 좋고 특히 산모한테 좋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자, 벌레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식초물에 30분만 담가 놨다가 다시 헹구시면 됩니다. 네, 상추를 씻어서 제가 준비해 놨고요. 볶음 된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된장은 전 한 3스푼만 준비했고요. 오늘 볶음장은 오래 두시면 좋지 않거든요. 슴슴하기 때문에 냉장고라도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한 며칠에서 한 일주일 안에 다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만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의 짠맛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는 고구마를 조금만 잘게 썰어서 넣는데요. 감자도 괜찮습니다. 여기 한 50g 정도 됩니다. 약간만 넣겠습니다. 저는 약간 매운 고추입니다. 양파도 조금만 쓸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요 멸치를 좀 넣어보는데요. 이게 육수용 멸치거든요. 자, 육수용 멸치는 이렇게 내장, 뭐 육수 낼 때 드시고요. 머리하고는 자, 이렇게 따듬어서 말린 상태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구에 찌셔도 되고요. 또 양이 많을 때는 전 믹서기에 돌리셔도 되고, 멸치를 이런 식으로 가루로 내서요. 저는 이게 이렇게 가루로 낸 게 냉동실에 좀 있었거든요. 믹서기에 갈아넣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양은 믹서기에 안 갈려지는데요. 많으면 한 컵 정도 되면 갈려집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게 부숴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이걸 오늘 좀 써보겠습니다. 멸치 가루를요 좀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반 스푼하고요 참기름 반 스푼을 섞어서 멸치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멸치를 이렇게 넣어서 볶으셔도 되고요. 가루를 볶게 된대요. 가루 볶으실 때는 식용유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가루가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자글자글 고소하게 볶아주겠습니다. 멸치 가루는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름이 자글자글 끓죠. 그러면 금방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시면 이것도 차거든요. 지금 잠깐 불을 껐고요. 아까 썰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넣습니다.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넣고요. 양념이 잘 밥해질 때까지 물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불을 낮춰서 뚜껑을 좀 덮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볶아주시면서 익혀주셔도 돼요. 물을 조금 한 반컵 정도 붓고요. 저는 불을 조금 낮춰서 저렇게 한 1분만 끓여주겠습니다. 된장 3스푼 넣고요. 여기 고춧가루나 고추장 넣거든요. 고추장 한 스푼 넣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된장이 너무 짜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드셔보시고요. 다 됐거든요. 고구마를 넣어서 조금 덜 짜게 하는 대신에요. 보관은 오래 못하니까 빨리 드셔야 하고요. 보관을 오래 하시겠다 싶으면 고구마는 빼시고요. 이렇게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